아 씨, 이 존나 오래. 어, 방콕 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같은데. 어, 맞아. 아, 오늘 제주도 갑니다. 아. 아씨, 비가 존나 와가지고 배가 지도됐는데. 아, 마음대로 안 되네. 천천히 생각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초장부터 일이 생겼네. 할 게 생겼다. 아, 씨. 제주도입니다. 이런 거 처음이야. 이봐봐요. 아, 씨, 씨. 오늘 무슨 일이냐면 이거. 우도 이거 취소돼가지고 우리 어디 가자 이제? 소연아 빨리 가자 지금. 에이씨 텐트 가져올걸. 아 지금 도착했거든요. 저희는 바로 우도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아줌마 너무 친절해. 우도피아 펜션 꼭 가요. 아줌마가 너무 친절해. 아니 사장님이 이러다가 뜰 수가 있대 또. 그러니까 12시까지 전화 줬는데 숙소 잡지 말고 일단 기다렸다가 못 가면은 우리가 퇴실하고 오후 2시쯤에 1박 7일 환불을 해준대.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줘. 우도 가면 우도피아 펜션 꼭 가세요. 오, 저기 날씨 존나 겠나 맞지? 우리 뭐 좀 될 것 같은데? 아 이러다 지금 헌팅 당하는 거 아이가? 괜히 할머니라는데 헌팅 당하는 거 전부 5만원치 먹고 있어. 저희 오만칼국수 3개랑 해물파전 하나랑 도토리 묵무침 하나. 신혼부부 같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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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찍어 먹어. 블루보틀 이런 거 같다. 아, 소스를 만약 둘이 하면, 둘이 뭐 할래? 컴포즈 뭐 이런 거. 내가 컴포즈 이런 거. 아, 오말 칼국수. 온유 아빠 추천으로 블루보틀 카페충 카페충에 나가지고 사진 줄까? 여기 사진 스팟 있던데 여기서 같이 찍자. 아 여기서? 멀리서 나무 나오게 먹고 가자. 먹고 계획을 좀 수립하고. 하나는 이제 달달한 콜드브루 베이스 라떼고요.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는 거고 위 아이스크림 띄워드린 게 놀라 플루트라는 거. 나 이거 우유 뭐 바꿀 수 있어요? 시리로 변경 가능하세요. 어 요거 요걸로 바꿔서 저는 놀라 플루트 하나. 카페 라떼 아이스 드립 변경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씨 뭐 얘기하죠? 어 분위기 좋네. 어. 김진 존나게 김진 김진이요. 감성 사진 하나 찍어. 이거 대나무 빨대라고 그러던데? 대나무 빨대. 우리 소주도 막 빨대. 빨대 한 번. 아, 좀 존나 맛있는데? 맛있어. 오. 아, 참 맛있다. 야, 이게 콜드 블루라가지고 느끼하면 큰일이네. 야. 와. 고마, 손 한번 흔들어줘서. 나도 가봤다 블루보틀. 나도 힙스터. 우와. 야 지금 저거 비 아니야 저거? 아 비다 맞지? 비다 비. 저게 지금 일로 오나? 어 가는 거였으면 좋겠다. 여기 뭔가 되게 존나 적용 못하는 해변에 아싸들. 어 아싸 아싸서이. 아, 이 존나 오네. 아, 낭만 있어. 아, 비 좀 또 길게 왔으면 좋은데, 맞지? 젖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씨. 아, 들어가기 전에 맥주를 마시고 나와서 발을 담글 걸 그랬나? 아, 근데 그런 날 진짜 약간 알딸딸하면은 물에 뛰어들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혹시 젖었는데 가도 돼요? 아, 고맙습니다.
아유 뭐. 아 오늘 좀 재밌다 근데. 야 이거 이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 있다냐. 아니 언제 씨 비를 맞겠어요. 제주라고. 어 진이 얼굴. 쨍. 아유 낭만. 어 곰 곰막. 느낌 좋은데요. 맛집. 오. 아 이거 뭐지. 입지가 다 있네요. 여기 입지가 다 있어요. 미쳤다. 야, 이거 또 제주도 이거 호텔 처음 하는 거죠. 여기가 보니까 저기 밖에서도 날씨 좋은 날 먹을 수 있고 여기도 신혼부부. 와 이게 물에 이게 모듬 불 뭐 불소라회. 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2만 원인데. 야 이거 근데 안에 오지게 들었다 근데. 도착했습니다. 한잔 하시죠. 아, 띠용 끝났네. 와, 야, 어? 이게 전복이랑 다르 달라요. 이게 차가워. 국물은 식감이 다르네. 야, 꼬들한 거는 짜글라. 이거 차가워지면 엄청 꼬들해져. 와, ASMR. 와, 맛있겠다. 아, 불소라가 이거 나오네. 아, 이거 끝이 아니네. 이거 문어예요? 네, 문어. 아까 7만 얼마였거든? 요거 2만 원. 3만 5천 원. 2만 원. 2만 원인데? 응. 그래서 됐어, 이게. 아까워서 다 먹는다는 거보다. 다 먹어. 배부르면 다 먹어. 그런 낭만이. 낭만이 있으려면 쓸데없이 소비를 많이 하던지. 필요가 없는 걸 해야 낭만.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렇게 돼야 돼. 어, 삼계국수. 야, 국물부터 한 번씩 먹으라.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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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진짜. 불 안 해.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어차피 존나 많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밀가루 먹어도 돼요. 아 맛이 없어서 많이 못 먹었다 이제. 별로 맛이 없네. 아, 제주의 밤 1일차. 와 소주 3병 먹었다 그지? 아 비 온다. 운전석 세팅하소. 이 절대 음주운전 아니고 이거 우리 이거 진이는 술 안 먹으니까 나. 갑니다. 든든하다. 너 산단 없어 가지고 에비앙 시켰어. 뭐 아무? 에비앙. 야 우리 9층 한번 가보자. 샴페인 한 번 있잖아 우리. 야. 저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가지고 씨 술이 안 깨 뒤질 것 같네. 기안나. 홍주 왔어. 시켜지 이거 없어. 드디어 떴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오늘 이제 우도 가. 아, 드디어 갑니다. 우도 갑니다. 무섭다.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는. 야 떨지 마라. 야 이거 떨지 마라 이거. 와이 운전 와이 나 오늘 지금. 1등이다. 아 맛있겠다. 국제기 들고 가면 맛있겠지. 날씨가 오늘
야, 이런 데서 돌 씹어 먹어도 맛있겠다. 씨. 야, 오늘 아무거나 하지 말자. 먹고 휴양 휴양. 아, 이거 전복 주야 이거 뭐지? 보말? 뿔소라주. 아, 뿔소라주. 야, 먹어봐야지. 고소하다. 어우. 현지 아저씨. 아, 선크림 떡칠했네. 잠깐만, 나 성아한테 사진 좀 보내줄게. 잠깐만. 와, 개 좋다. 야, 잠깐만. 조서방 탈출기. 야,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다 놀고 이제 다시 숙소 가자. 숙소 가가지고 이제 뒤를 도모하자. 여기 현지 맛집 추천 우도 숯불. 사장님, 저희 일단 오겹살 3개, 생갈비 3개 이렇게. 예. 여기 맛있겠다. 냉면도 있네. 와, 미쳤다. 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먹으러 한번 봐야 돼. 반찬 엄청 맛있네. 응? 반찬 엄청 맛있어. 토마토니라. 이거 맛있네. 잠깐만. 아, 아무. 맛있어. 대신에 12인분이에요, 여러분들. 3개, 아, 9인분, 9인분이에요. 체면에 걸렸나? 어? 체면 걸리거든. 아, 근데 이 맥주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맞아? 그냥 국물 먹어요. 아, 그림이 되게 웃겨. 완. 시간이 6시 반. 비양도 전문가 오승현 선생. 왼쪽으로 타지. 노래 둘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야,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아, 아직 좀 있으면 더 멋있대. 어? 좀 있으면 더 예뻐. 와, 노을이 미쳤는데. 와, 우도 세 번 오세요 꼭. 저도 저기 봐봐. 저기. 인생 사진 하나. 전화를 찍었죠. 나 사진 잘 찍어요. 그래서 만 원 보내고. 아용. 아용. 고양이 오는 부르는 소리 있다던데. 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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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 모양이 다 온대 이러면. 아용. 많은데. 근데 여기 사람들 다 와요. 우리. 술집이 다 닫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 너무 예쁜데 와가지고 지금 티지 뭐 시키지? 지민이도 가기 좋은데 가기 잠깐만 어? 야, 존나 예쁜데 이거랑 너랑 있으니까 존나 술 먹으려고 전부 다 한 발 이렇게 땡겨 앉아있어. 전부 다 등 따뜻해지고 언제든 먹을 수 있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초가 하고 있네요. 아, 참치만. 아, 할 만했는데. 잠깐만, 아, 너 왜 보고 와? 진짜. 어젯밤 이 시간에 작성을 안 했어. 내일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손 좀 씻어.
야, 소주 병 어디하고 뭔가. 야, 씨, 이거 뭐야, 술 먹다가 이제 냉장고 기고 있네. 잠깐만요. 조명. 예, 괜찮아요. 이게 뭐야? 지금 내릴게요. 지금 살짝 내릴게요. 예, 빼야 돼. 형님! 이거 뭐 치워줘. 자리 어딘데요? 이거 빼야 돼. 거기다 놔두시면 제가. 지금 저 못 하실 것 같은데. 행거만 빼줘, 행거만. 행거. 그치? 이거만? 아, 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어지러워.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아침을 제주도에서 먹고 갑니다. 아, 오늘 날씨 좋다. 와, 오늘 날씨 지긴다. 아, 가기 싫다. 어, 밥 먹고 쓴다 너. 시켜놓고 가야지. 뭐시야? 갈치조림 먹으러. 근데 이런 식당 다 상향 평준화돼서 맛있다 이거 이런데. 야, 이거 호래기 아니가? 아, 맞네. 와, 이건 엄청 크다. 왜? 장춘 식당. 고등어 조이랑 갈치조림. 아, 이게 비계 없으면 죽는 병거여가지고. 야,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이제 개 세게 놓고 간다 이제. 아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 결국엔 간다. 대구 가서 먹읍시다 이제.